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또 좋은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읽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날기새 가족입니다. 저의 고민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음에도 죄보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미워 감정이 주체가 잘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에 대한 책망과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한 지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제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까지 가서 너무 힘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면 그 훈계대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힘든 내용인데,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고, 저도 그런 감정에 참 많이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파헤치고, 많은 사람들은 비겁해서 못 파헤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귀찮아서. 근데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잖아요. 또 정의로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싸우기 위해서 그 논리적인 방어벽과 공격의 전략을 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게 옳고 중요한 일이어서도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는 자체가 재미있더라고요. 힘도 드는데 재미있어요.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항복시키고 그래서 문제를 파헤치고 이러는 것이 게임 같아서 거기 자꾸 중독이 되어 간다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정보만 캐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사람의 좋은 면, 또 옳은 면, 훌륭한 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건 내 싸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부러 그것은 외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약점, 단점, 허점 이렇게 캐는 일에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쓰레기통이구나. 나쁜 정보만 나한테 들어오고 그것만 같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러다간 내가 망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처음에 게임 정도를 생각 느껴졌을 때는 재미도 있지만 그게 그냥 게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내가 공격하면 가만히 있나요? 또 어떤 방법으로도 모함을 하거나 또 함정을 놓거나 해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온통 전장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 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 그리고 내 삶은 분노, 미움, 증오, 억울함, 화남, 이것으로 가득 차서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벌은 내가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제 나름대로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날기세를 하면서도 자주 인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제가 미워했었죠.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혼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제가 그런 말, 인간이란 말잘안 쓰거든요. 그건 조금 비하하고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저런 사람도 뭐 저런 아무개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 하도 화가 나니까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즉시 제 마음에 그럼 그러시는 거예요. 전 그게 섭섭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나?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퍼뜩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뜬금없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풀려지더라고요. 그런 죄인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너희들이 다 의인이고 훌륭하고 근사하면 내가 십자가까지 뭐하러 졌겠냐? 그건 너희들이 인간이지.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는구나.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미워하고 증오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시겠구나. 나중에는 내가 벌 받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넌좀 낫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애들 말로 객긴 독긴이더라고요. 내 기준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 앞에서 내 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객긴 독긴이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나도 같은 논리로 너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건 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까지 빠지진 않으려고 그래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죄는 죄고 또 지적할 땐 지적하고 그러지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판단에 선은 그어졌어요. 그리고 날개새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이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의 그름을 지적했는데 지나치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가 되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해서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이게 해결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병이 좀 많잖아요. 당뇨는 뭐 거의 40년 가까이 앓고 있고, 뭐 암도 한 3개씩이나 되고, 이런저런, 뭐,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몸에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도 병이 들어요. 병이 들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병과 그 모든 일은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것으로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질병일 경우에는 의사의 도움도 필요해요. 전문의의 도움도 필요해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그 문제인지 심각한 마음의 질병으로까지 발전한 것인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병이거든요. 그건 병이에요. 또 우울증 많잖아요, 요즘. 그건 병이에요. 병입니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일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단정하면 생사람 잡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가 많아서 암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우울이나 이런 것들, 분노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죠. 그러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감당하기 벅찬 수준까지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한 번쯤 어디 좋은 크리스천 그 전문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꼭 신경정신과가 아니라도 상담학을 전공한 분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문의나 또 전문적으로 상담을 공부한 분에게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고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치료가 필요할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감기가 들리고 암에 걸려서 병원 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병이 있어서 우울함이 있어서 분노가 있어서 병원에 가는 일은 그거는 굉장히 꺼리는 문화였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질병으로 인한 단계라고 하면 의학적인 또 전문적인 상담적인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다 보면 죄인까지 미워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범하는 오류이고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서 부족한 것에게 상담을 구해왔는데 하나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허락해 주시고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는 경우도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도 병이 들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질병의 상태라면 또 전문가와 전문의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가끔 우리 날기사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순위계 할때제 연봉 시비가 걸려가지고 좀더 억울했었어요. 악성 댓글이 하루에 한 7천 개씩 달리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졌었는데 제가 한석달 동안 거의 문 밖을 못 나가고 두문불출하듯이 그때 내가 이게 대인기피증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중에 유명한 신경외과 정신과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가서 제가 상담을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좀 꺼리는 게 있어요. 목사가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저는 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병든 거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그때 마침 끝이 나서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에도 질병이 들수 있으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그게 신앙이 약한 것이나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날기새를 신뢰하셔서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에서 풀려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